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요? 딱 들으면 알만한? 네, 성격 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. 와, 그 죄송한데 그 원래 그 이서진 씨도 약간 좀 까칠한 느낌의 스타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보다 더 까칠한가요 혹시? 더할 거예요. 아 더한? 더 한다고요? 더 한다고요? 더한 사람. 거의 없는데 거의 은퇴를 앞두지 않고서는 더 한다고요? 아 이번 여행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방송이라 뭐 착한 척 할 수도 있고 방송이라서 착한 척 할 수 있다고?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친하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나 해서 혹시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세요? 같이 여행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. 아 너무 힌트 요정이라 힌트 안하신데 한참만 또 떠나오셨는데 아니 그럼 조심들 하라고요. 아 그 정도예요? 잘 갔다 오고 네 아 끝나셨네. 아니 그러면 전혀 안 돼요. 저희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요. 지금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그냥 힌트 끊어버리시는 거예요? 어 아 승기야 예 어 잘 갔다 와 끊어. 옷 끌어내리셨어. 진짜 옷 끌어내리셨어. 진짜 끊으셨어? 갑자기 그냥 승기가 잘 갔다 와 옷 뚝 끊으셨는데. 야 근데 아니, 전혀 지금 그냥 아무런 힌트가 되지 않았어요. 힘들고 이 정도만 들었지 사실. 그냥 성격 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.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요. 같이 여행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. 아니 그럼 조심들 하라고요. 야 근데 아니, 전혀 지금 그냥 까칠하시고 힘들고 이 정도만 들었지 사실. 아 그게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아니 그래도 럭셔리한 맛있는 걸 먹고 그만해 이제. 아, 야 그만해.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야 맛있는 거. 야 그만해. 가자 빨리 그냥. 아. 맛있는 거. 가자 빨리 그냥. 아. 안녕하세요. 그만해. 가자 빨리 그냥.